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실무편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개정 과목 아시죠? 자, 그리고 적용은 거래 내용을 간단히 적어놓은 걸 말합니다. 그 회사에서 쓸그 개정 과목과 적용을 미리 등록해 놓으면 거래가 발생했을 때그 자료를 빨리 입력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이 메뉴는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정 과목과 적용은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이미 등록이 되어 있고요. 기업의 성격, 규모에 따라서 혹시 더 필요한 개정 과목이 있거나 더 필요한 적용이 있다면 추가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지시에 따라서 지문에 있는 내용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정보 등록에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클릭합니다. 좌측에 개정 체계가 있고요. 가운데 코드 개정 과목이 있고 우측에 개정 과목과 적용을 누를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내용은 편집하고자 할때 쓰는 내용들이고요. 좌측과 가운데 있는 내용은 클릭만 할수 있는 겁니다. 한번 좌측의 개정 체계를 보겠습니다. 당좌자산 누르면 당좌자산이 보이고요. 좌측에서 재고자산을 누르면 가운데에서 재고자산이 보입니다. 좌측에서 투자자산이 누르면 투자자산이 보이죠. 그 해당되는 계정을 이렇게 계정 체계를 눌러가면서 그 과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계정 과목 판관비 접대비의 적용을 등록하시오 이렇게 나올 경우 계정 체계에서 판관비 눌러가지고 판매 관리비 눌러서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의 개정 과목을 하나 주고요. 만약에 접대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접대비를 누르고 그 접대비에 쓸 적용을 등록하시오. 그러면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입력과 편집은 우측에서 합니다. 가운데 코드 개정 과목을 보면 코드 번호는 수정할 수 없고요. 개정 과목은 고칠 수는 있는데 빨간색은 될수 있으면 고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다음 검정색은 고쳐서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회계 기준이 바뀌거나 그러면 이제 고쳐서 쓰시면 되는데 빨간색은 될수 있으면 고치지 마시고 검정색은 혹시 기준서에 맞춰서 나는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좀 내려가다 보시면 그 해당되는 그 분류별로 당좌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투자자산 이런 분류별로 밑에 추가로 더 등록해서 쓸수 있는 사용자 설정 개정 과목이 있고요. 이거는 회사가 더 기업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더 등록해서 쓰라고 만든 겁니다. 빨간색 개정 과목은 원칙상 수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그 빨간색 개정 과목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키보드 컨트롤 F2 누르면 빨간색 개정 과목도 부득이하게 고쳐야 된다면 고칠 수 있습니다. 빨간색이 아닌 개정 과목을 선택하시면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해당되는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가 클릭이 돼서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도 마찬가지죠. 근데 빨간색 개정 과목 쪽을 가보시면요. 우측에 그 개정 과목을 바꾸고 싶을 때 회색으로 보여가지고 수정이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굳이 바꿔야 된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 F2를 마우스로 누르시면 개정 과목 클릭하고 우측에 이렇게 활성화돼서 고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고치고 나서 다시 가운데 있는 개정 과목을 누르면 다시 이렇게 락이 걸려서 수정할 수 없도록 막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달리기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영진의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다음 개정 과목 및 적용을 추가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중 영업권 개정 과목에서 현금 적용 5번에 손상차손이익실액을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받았다 그러면 개정 과목 및 적용을 등록하라는 거니까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누릅니다. 그리고 영업권이 무형자산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좌측 계정 체계에서 무형자산을 클릭하시고 영업권을 눌러가지고 필요한 적용을 등록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업권이 무형자산인지를 혹시 모른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그 영어권을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이렇게 도입구에서 찾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코드 계정 과목 란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찾기, 찾기가 뜨거든요. 그 찾기를 이용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예, 컨트롤 F 찾기 나오죠. 예. 치셔가지고 영어권 치셔서 엔터 치시면 이렇게 영어권까지 한 번에 내려가죠. 그럼 영어권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어가 두개 있는데 적용어는 거래 내용을 간단하게 적은 겁니다. 예, 프로그램 거래가 발생되면 자료를 입력할 때그 거래가 현금 거래다 그러면 현금 거래에 쓸 적용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현금 거래는 프로그램에서 입력할 때 입금, 출금 또는 이제 매입 매출 전패 현금이라는 걸로 분개를 해가지고 입력하는 건데요. 이렇게 입금, 출금, 현금 들어오거나 나간 것들에 대해서 그 거래 내용을 미리 등록해 놓은 게 현금 적용입니다. 대체 적용은 거래자를 입력하실 때 현금이 아닌 즉 차변 대변 대체 전표 용지에다가 그 쓰는 그 차변 대변으로 거래를 입력할 때 그럴 때쓸 거래 내용입니다. 거래가 현금으로 많이 발생된다라고 그러면 그 현금으로 많이 발생된 거래의 그 내용을 미리 등록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 현금 적용란에다가 거래가 현금으로 많이 발생되지 않고 뭐 보통 예금 카드 이런 걸로 많이 발생된다 그러면 그걸 넣으실 때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거래로 입력을 하게 되거든요. 즉 입출금 전표가 아닌 걸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나올 그 내용의 적용이죠. 그래서 입력하는 방법이 그두 가지 방식으로 해서 입출금 현금 거래하고 현금이 아닌 걸로 해서 이제 우리가 놓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그 적용도 이렇게 분리해서 현금 많이 발생되는 거래에 쓸 적용 현금 거래 입력할 때그 거래 내용을 간단히 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 내용을 등록해서 쓰라는 거고 그다음에 현금이 아닌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것도 쓸 내용을 갖다가 입력을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걸 미리 등록해서 써라라고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금 적용란에 번호 5번이라 넣으라고 그랬죠? 5자 넣으시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적용을 넣으실 때는 그 지문대로 그대로 넣으시는 거기 때문에 혹시 띄어쓰기 되어 있으면 띄어쓰기 해서 넣으시는 겁니다. 손상차손 인식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가끔씩 앞뒤로 큰따옴표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큰따옴표가 써져 있어서 넣었다고 그러시더라고. 예.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으로 차량 리스로 계정 과목을 추가하려 한다. 해당 항목의 아래의 계정 과목을 추가 등록하시오. 예, 판매비와 관리비에 853번에다 등록하라고 되어 있고요. 등록하는 방법은 좌측 계정 체계에서 판매 관리비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853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선택해서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고요. 더 빠른 방법도 있습니다. 더 빠른 방법은 코드 아무데나 마우스를 클릭하고 어떤 계정이 갔는지 상관없이 코드에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그 번호가 제시됐을 때그 코드 번호 입력합니다. 853번 이렇게요. 그럼 해당되는 대로 곧바로 갑니다. 그럼 빨리 입력할 수 있어요. 예,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측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하고 수정한다고 그랬으므로 우측에 계정 과목, 계정 코드 명 옆에 클릭하고요. 예,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을 차량 리스트로 바꾸는 것인데 마우스로 클릭하고 그대로 치시면 덮어쓰기 됩니다. 예, 그대로 치시기만 하면 되겠어요. 치시고 그 다음에 성격에서 3번 경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영문명은 가만히 내버려 둬야죠. 우리가 영문명 알 리는 없을 거고 그 지시에 있는 것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두개 지시에 있었고 그 다음에 현금 적용의 번호 1번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문제가 뭐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학습하고 있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순서대로 프로그램 사용하는 순서대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등록하고, 거래처 등록하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 및 적용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